저녁은 이거 찹쌀호떡 믹스를 이용해서 호떡 만들어 먹을 거예요. 여기 따뜻한 물이 필요하다 해서 여기 인스턴트 드라이 이스트랑 잼 믹스, 반죽 믹스가 있어요. 이스트를 먼저 따뜻한 물에 녹여주래요. 근데 이건 지금 엄청 팔팔 끓는 백도기 때문에 얘 40도로 맞춰라 했거든요. 얘랑 찬물을 좀 섞어줄 거예요. 찬물을 받아왔고요. 여기에 끓인 물이랑 섞어가지고. 5분간 이렇게 골고루 섞어주래요. 반죽을 맨손으로 할 건데, 손이 벼리기 전에 여기 설탕을 먼저 부어왔어요. 여기 안에 보면 땅콩이랑 볶음 참깨가 있다고 하네요. 손은 깨끗이 씻고 왔고요. 오일 살짝 해서 반죽에 한 번 더 뭉쳐줄게. 애기 나 도와줘. 어? 나 급해. 빵. 급해. 일단 저 카메라 바꿔주고. 아니, 구워야 익어야 누르지. 원래 하면서 처음에 하면서 쭉 눌러주잖아. 그런가? 익는 거 안 봤어? 여기 기름을 좀 더 많이 줘야 돼. 넌 손 깨끗이 유지해. 손대. 아, 진짜 기분 안 좋게 했었어요. 다음번 더 완벽하게 해줄게. 맛있겠다. 빵! 자리는? 비공간 하나도 좀 이따 피해. 그래. 호떡 아줌마의 마음일까? 생각보다 개수가 많이 나오네. 응? 별로 안 먹는 거 아니야? 그지, 너한테. 내가 안 먹을게. 한국에서 그래서 구운 호떡도 많이 팔잖아. 오, 되게 잘 구웠다. 얘는 안 뒤집어 탄다. 뭐야, 튀겨가고 있다. 좀 실패했어. 이거 갖고 안 되겠는데? 근데 내가 안 먹겠다고. 아니, 네가 안 먹어도 안 될 것 같다고. 그러니까 먹고 같이 먹고. 꼬이랑 같이 먹으면 되잖아. 애기 요즘에는 왜 너랑 나랑 안 싸우는 건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모르겠어. 내가 착해서 그런 거요. 다 이해하고 넘어가줘.
아, 나 설명해 주는 거야? 우리가 진작 이렇게 안 싸우고 했으면 좋았잖아. 이거 술뻥이야. 손에 아예 안 묻지도 않아. 손에 잘 묻는다고 하나, 설마? 안 묻는다고 하나? 빵! 물린다라는 게 참. 나 이제 손 씻을게. 정리해. 괜히 기름 덜 묻히려다가 이 사람이 지금 어깨? 기름 이렇게 구운 굽기 실력에 따라서 또 맛이 달라지는 거 같아. 응. 잘 구운 건 또 괜찮은데 못 구운 건 또 별로네. 주문했던 여기 이 벽에 붙일 그림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액자 꺼내왔고요. 그림 넣어볼게요. 이 그림 사이즈는 60에서 90이고요. 그림은 이렇게 돌돌 말려와요. 재질은 약간 천 같은 그런 재질이에요. 그냥 일반 종이보다는 훨씬 두껍고요. 약간 천 같은 느낌이에요. 거실에 이런 초록 느낌을 주고 싶어가지고 이거랑 이렇게 주문했어요. 그림의 질도 보여드릴까요? 이 정도면 이 가격에 만족해요. 이게 하나에 11불? 만원? 꼴 정도인데요. 네. 쉽게 찢어지는 재질이 아니라서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흰 색깔 액자는 아이케아에서 구매했는데 사이즈는 61에서 91이라고 적혀있지만 안에 그 그림은 60에서 90이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구매했고 얘를 한번 뜯어서 설치해볼게요. 손톱을 잘랐더니 나무 화판을 일어나지 말라고 이렇게 막아놨거든요. 근데 손톱을 잘라가지고 이거 들기가 힘드네. 뾰족한 걸 뭔가 들고 와야 되겠어요. 가위로 살짝 물려가지고 뺐어요. 여기 안에 설명서가 있고요. 지금 여기 안에는 종이로 된 프레임이 있는데 종이 프레임을 넣고 하면은 50에서 70cm를 사용할 수 있고요. 저처럼 얘를 그냥 빼고 하면 60에서 90cm로 사용할 수 있어요. 저는 이거 뺄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액자 앞에 유리가 아니라 아크릴이거든요. 아크릴에 붙여져 있는 스티커 떼면 돼요. 앞뒤로 붙어 있어요. 이거를 다시 넣어주고 여기에 그림 하나를 넣어볼게요. 얘를 보관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대로 얘를 넣어줄 거예요. 혹시 다 닫기 전에 한번 확인해볼게요.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이렇게? 부분 몇 개만 접어줘도 충분해요. 완성! 그리고 안에 이렇게 기본 스크류 4개가 있어요. 액자 모서리에 들어오는 이 네 개를 이렇게 쌓아가지고요. 얘로 들어주는 게 더 편한 것 같아요. 가위 하니까 가위가 두꺼워서 잘 안 들어가기도 한데 가위가 세라가지고 나무를 찍어요. 이게 훨씬 더 잘 돼요. 액자 손상도 안 되고. 손톱이 없는데 이거 뜯으려니까 진짜 잘 안 돼. 액자에 모두 그림을 넣었고요. 그리고 이제 벽에 걸 건데 이거 스크류를 사용 안 하고 압정을 이용할 거예요. 사실 한국에는 해당 사항이 없는데 미국은 목조 구조라 벽이 전부 다 나무 합판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굳이 큰 무거운 물건 아니면 앞장으로 모든 걸 다 걸 수 있어요. 제가 지금 그 다이닝룸의 거울 빼고는 다 앞장으로 걸어놓은 거거든요. 시계나 그림 같은 거. 그래서 얘도, 그리고 얘는 유리가 아니라서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앞장으로 하려고요. 계단 밟고 올라가서 이렇게 세 개를 박았어요. 이제 액자 걸기만 하면 돼요. 이렇게 앞장 세 개로만 해도 튼튼하게 잘 걸려 있어요. 오늘 금요일 저녁은 처음 보는 음식점에서 투고해왔는데요. 응.